미안해. 다쳤습니다. 캠핑만 정리해야겠다. 너무 지저분해서. 밥 먹고 할게. 와, 진짜 무겁다. 10분 더 걸릴 것 같은데. 일단 무게가 되게 무겁고요. 가로는 1200, 세로는 400이고 높이는 5단으로 해가지고 1800입니다. 일단 제가 정리를 좀 하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제가 얼마 전에 몬스터랩을 설치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장비가 차에서 가지고 안 왔던 장비들이 몇 개 좀 있어서 그런 걸 또 놔두니까 방이 원래 기존의 방보다 더 더럽게 됐어요. 그래서 몬스터랩을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제가 구입한 거는 몬스터랙 플러스이고요. 지금 여기 설치된 거는 높이가 1800, 그러니까 1.8m인데 이번에 산 거는 1500, 1.5m짜리 제가 구매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3일 동안 캠핑방 정리를 끝냈습니다. 일단 정리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잡다구리한 장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를 했는데도 참 지저분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 위에는 아이스박스 위주로 올려놓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선풍기도 있고 랜턴 위주로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스탠리 제품이 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온물병이나 컵 같은 거, 소주잔, 그리고 술도 좀 제가 넣어놨고 그리고 이 칸에는 헬리녹스 체어나 코트원 그리고 침낭 위주로 넣어놨습니다.
제일 밑에는 무거운 거 위주로 놔뒀는데 저 안에 화롯대 같은 거 그런 걸 배치시켜 놨습니다. 여기는 주로 주방용품 같은 거, 버너나 가스 그런 것들 위주로 배치를 해놨고, 제일 밑에는 외건도 있고 텐트, 에어매트 이렇게 놔뒀습니다. 텐트 같은 경우에는 위아나 브랜드 텐트인데, 이게 제가 나머지 텐트들은 다 팔았거든요. MSR 백패킹 때 쓰던 텐트도 팔았고 노르디스크 1인도 팔았습니다. 내년 3월에 다른 텐트 하나 사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참 백패킹 다닐 때 썼던 오스프리 이서 가방이랑, 이건 미스테리 렌치. 이사장님이라고 친한 백패킹 같이 다녔던 형님이 있는데 그분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영상 편집 같은 걸할때 캠핑 온 기분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꾸며놨는데, 잡다한 게 많아서 지저분하지만 되게 마음에 듭니다. 일단 몬스터 랙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짱짱하고 색깔도 되게 예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석 같은 것도 붙일 수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걸 수도 있고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혹시 몬스터랙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영상인데 그동안 제 유튜브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